어반 스케치를 위한 소품, 카페에서 본 가시나무 그리기. 이번 스케치에서는 아트펜을 사용할 건데요. 펜촉이 납작한 모양입니다. 주로 캘리그라피를 할 때, 음악 시간에 음표 그릴 때 많이 사용하는 펜인데 오늘은 이 펜으로 그릴 겁니다. 수성펜이나 물감 사용할 땐 살짝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 내용은 채색하는 과정에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여행지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카페에서 잠시 쉬어가는 것도 아주 큰 즐거움이죠. 동남아 지역에서는 식물 아무데나 놔두어도 정말 잘 자랍니다. 카페에서 봤던 가시나무를 그려볼 건데요. 간단한 도구 챙기셔서 한강 카페에서 그림 그려보는 시간도 기억에 많이 남을 겁니다. 펜으로 간략히 스케치를 해줍니다. 어디부터 그릴 건지 상관은 없어요. 다만 밑에 공간이 너무 많이 채워지면 답답해 보이니까 밑에 공간은 충분히 남겨두시고 그립니다. 가시나무니까 가시를 그릴 때 좀 더 재미있게 표현해 주시고 이 나무의 특징을 잘 살려서 간략히 그려줍니다. 이제 채색을 할 건데 이 펜은 유성펜이 아니기 때문에 물에 닿으면 번져요. 이런 느낌을 잘 살리면 재미있는 기법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밝은 부분에서는 조심스럽게 색칠을 하셔야 되는데 검은색의 잉크가 너무 번져서 그림이 금방 어둡게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채색을 해보죠. 먼저 잎사귀 밝은 부분부터 채색합니다. 한 가지 색으로만 그리면 재미없어요. 보이는 색감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녹색 안에서도 여러가지 색들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잘 살리셔야 그림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여행 가실 때 간단한 도구 챙기셔서 한가한 시간에 스케치해보시는 거 어떤가요? 도전들 해보세요.